저희가 VM 1-U 거기로 했고 열심히 했는데 에이? 예, 테스트하고 매칭도 해야지.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하세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용하니 뭐든가요? It's quiet. Quiet. Quiet 쓸때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소리가 quiet. 아이가 무슨 소리 냈어요? 자, 얘가 quiet가 되려 그러면 아이가 내는 소리 알려드릴게요. 아이는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데요. 아이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이름이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라는 소리가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 소리. 이건 내 이름을 첫 번째는 항상 내 이름을 불러줘야. 아이. 두 번째는 대표 소리인데 대표 소리는 이야. 그다음에 세 번, 마지막 소리는 항상 힘 빠진 소리인데 힘 빠진 소리는 항상 어야.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는 뭐다? 아이, 이, 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아이가 뭐가 됐냐면 여기는 아이가 된 거야. Q는 특징이 뭐냐면 혼자 안 다니고 항상 U랑 같이 다니면서 항상 Q 소리를 내는 거야. Q. 그러면 얘가 Q 되고 합치면 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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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빠진 소리, 어, 트.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E도 똑같아.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어, 그래서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뭐다? E, 에, 어. 여기서는 힘 빠졌기. 여기서 세게 소리 나서 과이 했기 때문에 얘는 힘이 빠져서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조용하니 뭐라고? Quiet. Quiet. 아, 참. 무슨 시죠? 어떤 시죠? Quiet. Quiet. 그 다음에 얘는 그렇죠, ring이죠,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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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는 re. ng가 내는 소리는 ing이 아니고, re. 여기까지 소리가 re고요. 얘가 됐으니까 ring 되죠. 링.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종이 울린다.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고? 하다 시고, 반지란 뜻일 때는 그렇죠, 이름 시죠. 잘 알고 있네요. 링. Ring. 그 다음에 로봇은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raw. 여기까지 소리가 바. 얘는 robot. 오케이. 자, O가 두번 들어가는데 O는 네 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요. O가 갖고 있는 네 가지 소리. 첫 번째 내 이름을 불러줘. O. 대표 소리는 두 개가 있는데 O. 아. 그 다음에 마지막 소리는 힘 빠진 소리니까, 어. 항상 어라니까요. 그래서, 오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는 뭐? 오, 오, 아, 어. 그래서 얘는, 로봇. 로봇. 어? 무슨 시죠? 저 무엇 로봇. 오케이. 그다음에 퀸. 퀸할때이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 누가 내죠? 이 소리 이가 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돼요? 얘가 뭐가 된다 했죠? 큐는 항상 퀸 되죠. 퀸. 퀸 되죠. 퀸. Queen. 웨인, 저, 무슨 시죠? 저, 무엇, 여왕, 누구, 여왕,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시예요. 퀸. 웨인. 예, 그 다음에 바다는, C. C 할때 E 소리 나는데, E 소리 누가 내죠? 그렇죠, EA가 되죠. 그래서 C가 되죠. C. 오케이, 무슨 시죠? 이름시죠. 명이라고 써 있으면 이름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태양은 sun. Sun. sun 할때어 소리 나는데 어 소리 누가 내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나요? 이건 것 같은데 태양은
sun. 됐습니까? 자, 6안에는 세 가지 소리 정리하겠습니다. you도 내 이름을 불러도 you 대표 소리 u 힘 빠졌어. 그래서 6어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여기서는 어 돼서 합쳐서 뭐가 됐다? sun. Sun. 무슨 씨? 이름 씨. 그다음 red 할때에 소리인데 에 소리 누가 내줘?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나요? hey 아니죠. red죠. 서희 쓰기 연습 이제 해야 된다 했어. 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아까 가르쳐줬는데 뭐가 있었더라? 이에어이에어 여기서는 에가 됐네요.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Red. red. 오케이. 그 다음에 앉다 sit 할때이 소리 나는데 이 소리 누가 내줘? 아이가 내줘. 아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가 뭐였더라? 아이 이어 중에 여기서는 이가 된 거죠. 아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아이 이 어에서 이 됐다 Sit. sit. 오케이. 그 다음에 시험 퀴즈. 오케이. 그래서 퀴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쿠 들어있는데 쿠 소리 누가 내죠? to you 이 소리 누가 내죠? 아이가 내죠. 즈 소리 누가 내죠? Z가 내줘. 그래서 합쳐서 뭐다? Quiz. Quiz. 오케이. 그 다음에 Rain. Rain 할때 A 소리가 들어있는데 A 소리 누가 내줘? AI가 내줘.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A. 대표 소리 에아에에아어 에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뭐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해서 rain이 되죠. Rain. rain. 그다음에 모래는 sand 할때에 소리가 있는데 에 소리 누가 내죠? 에 소리 누가 내줘? A가 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sand 됐습니까? 오케이. 쓰기 연습해야 Sand. 돼. 오케이. 이름 씨고요. 그다음 퀼트 할때 퀴, 쿠 소리는 큐유. 이 소리 누가 내줘? 네, 안녕하세요. 아이 그 다음에 으 소리 L 트 소리 T 그래서 퀼트 이렇게 쓰죠. Quilt. 퀼트. 오케이. 시험 치고 개갑니다.